friend. Okay? 그 다음 거는요. sleep. sleep. 자다, sleep. sleep. 그 다음 거는 dish. dish. 그릇, dish. 접시, 접시. 접시, dish. dish. 그 다음 건요. road. road. 도로. 길을 얘기해요. 길. 길이 나 있는 거. 도로. road. 근데 로드 아니야. 로드 로드 아니고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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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로드라고 외우지 마세요. 발음대로 외우셔야 돼요. road. 다시 따라해 볼게요. road. road. 그래요. 이거 발음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sad. sad. 슬픈 sad. Very good.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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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보다 count. count. countdown한데 뭐예요? 숫자를 세다라는 게 count죠. count. 세다. 숫자를 세다. count. okay? 다음 거 same. 야, same, same이야. same. same. same이라는 건 같은. 같은이란 뜻이에요. same, same이야. 같은. same. 그 다음은요. You lie. lie. 거짓말하다. lie. 거짓말이에요, 이건. 여기서 거짓말하다라고 해도 되겠다. 거짓말하다. lie. lie. 근데 여기선 뜻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거짓말. 아,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겠다. 아니, 거짓말하다로 그냥 이렇게 하자, 얘들아. 거짓말 그리고 눕다라고 외워주세요. 이것의 뜻은 거짓말 또는 눕다. 거짓말 또는 눕다. You got it?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요 발음 어떻게 하실래요? 요 발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area. 아리아, 아레아 아니에요. 자, 보세요.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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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나 어떤 장소를 얘기하죠. area. 이 구역, 지역, 장소. 지역, 구역이라고만 외워두셔도 돼요. 지역, 구역, area. 다음 거 갈까요? rice. rice. 보통 동양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해요. 쌀. rice. rice. 다음 거요. letter. 자, letter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발음 따라하세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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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여러분이 글을 읽고 따라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돼요. letter. letter. 편지를 얘기하죠. 편지. letter. 편지. letter. ready. 준비된. ready. 준비된. ready. 아니, are you ready? 아니에요. ready. road. ready. ready. okay. 준비된. 자, 준비된이라는 한국도 또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bottle 아니에요. bottle. bottle. 어떻게 르를 이렇게 bottle 아니야. 르를 발음이네요. T가 두 개 만나서. bottle. bottle. 그 다음에는요. shine. shine이 뭐예요? sunshine이 뭐예요? 태양이 비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shine 그러면 빛나다. 빛나다. 이란 뜻이에요. shine. 빛나다. 빛나다, shine. 빛나다, shine. 빛나다, shine. 그 다음에는요. 이건 뭐라 그러죠? mind. mind. 마음 또는 나의 정신 상태. 마음이나 정신을 mind라 그래요. mind. mind 아니에요. 왜냐, 한국 사람 특징 뒤를 길게 내요. mind, size. 근데 이거는 mind. mind. 아주 조그맣게. mind. 마음이나 정신을 mind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 갈까요? sea. sea. 바다죠.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바다 밑에. 바다 밑에. 이 노래예요. sea. 바다가 되겠죠? rise. rise. 해가 오를 때. okay? 오르다. rise. 그래서 sunrise. 태양이 올라오는 거 일출이라고 하죠. sunrise.
rise, 오르다, rise. sand, sand. 이건 뭐예요? 샌드캐슬 알아요? 샌드캐슬이 뭐냐? 모래성이에요. 샌드는 모래, sand. 그래서 요즘 막 샌드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래로 막 아트 하시는 분들. sand는 모래. cool. 시원한. cool. 자,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복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ready? 갑니다. ready? 갑니다. 제가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였죠? 이건 뭐였죠? 아, 이걸 다 외우신 분도 있는데. 와, 대박. 잠수탄 유령님 잘했어. size, 크기. 이건 뭐였죠? 어떻게 읽죠? 그렇죠. friend, 친구. friend, 친구. 그 다음 이건 뭐였죠? 이건 뭐였죠? sleep, 자다. sleep, 자다. 그렇죠. 다음 건 뭐였죠? 읽고 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입으로 얘기해봐. 자, 입으로 이거 뭐라고 해? 입으로? 그렇죠. dish, 그릇, 접시. 그 다음에 입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로드 아니에요? road. road.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로드가 아니라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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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얘기하죠. 이거는 뭐죠? sad. 슬픈. sad. 슬픈. 그 다음 이건 뭐죠? 자, 로켓트가 발사되기 5초 전입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 하죠? count 세다. 세다, 수를 세다. 세다라는 건 숫자를 5, 4, 3, 2, 1 세는 거. count 세다. same. 아, 내가 밀고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뭐라고 하죠? same. 같은. 쌤쌤이야. 다음 거 갈까요? 이건 뭐였죠?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라이, 그렇죠. 거짓말, 눕다. Very good. 이건 뭐였죠? 이건 뭐였죠? 발음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발음해보세요. area. area, 지역이나 구역을 얘기합니다. area. 그 다음 거 갈게요. 이거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영어로는 rice 아니다. rice. 잡아, rice는 다른 거야. rice라고 해야 돼. 아까 road라고 했죠. rice. rice. You like rice. rice, 쌀. 이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letter, 편지. letter, 편지. 그 다음 이건 뭐였죠? 또 하나의 또 R 발음이 났어요. 그렇죠. ready, 준비된. ready, 준비된. 그런데 이건 뭐였죠? bottle, 물병. bottle, 물병.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였죠? You are my sunshine, 나라. 뚜뚜뚜뚜뚜. 선산 어쩌구 선샤. shine, 빛나다. Very good. 그 다음 이건 뭐였죠? 그렇죠. mind, 정신. mind, 정신. Very good. 그 다음 이건 뭐였죠? under the sea, 바다. sea, 바다. Very good. 이건 뭐였죠? 태양이 sunrise 오르다. rise 오르다. Very good. 다음 거요. 요즘 이런 아트 하시는 분 많다 그랬어요. sun art. sand 모래. cool 뭐였죠? cool 시원한. 자, 이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게요. 자, 새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오세요. prepare. 두 번 따라할게요. prepare.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prepare. 준비하다. 준비하다란 뜻이에요. 저녁밥을 준비하는 거, 내가 너를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거, 다. 레포트를 준비하는 거, prepare. you should. sorry.
미안해 내가 확 넘겨버렸어.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River. 자, 이거를 발음이 중요해요. 오늘 R 발음 배운 게 좀 이따 내가 정리해 줄 건데 리버 아니에요. 한 리버 아니에요. 리버 아니에요. 리 아니에요. River. River. 그렇죠. 리 발음이에요. 리. 근데 그게 목에서 나와야 돼요. 소리가. 최대한 리리리 리리리 그럼 안에서 목 안에서 나와야 돼요. River. 그러면 여러분은 좀 나아져요. River. River. 울림이 있어야 돼요. 목에. River. 강이라는 거죠. 한강을 그래서 한 river라고 불러요. 자, 이건 뭐죠? 이거는 눈으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요런 모양이 있고 여기 뒤에 배 나온 여자가 두 명 있는데 middle. Middle. 미들스쿨이 중학교예요. 중간이란 뜻이죠. Middle. Middle. Very good. 그 다음 거 갈게요. Sun. 우리 아까 뭐가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rise였잖아. 그때 내가 sun. 태양은 sun. 그 다음 거 갈게요. Ring. 뜨르릉. 뜨르릉. Ring. 벨이 울리다. Ring. 반지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벨이 울리다. Ring. 누가 죽었어요. 죽다. Die. 죽다. Die. 그 다음 거요. Right. Right. 정확한. 옳은. 자, 두 가지 뜻이에요. 자자자자. 뜻 두 가지예요. 정확한. 옳은. 옳고 그름. 틀리고 맞고 해서 옳은. 맞는, 틀 맞는. 이면은 정확한 거예요. That's right. 그것은 정확해. 그것은 맞아. 이런 뜻이죠. Right. 그 다음 건 뭐죠? 오른쪽이란 뜻도 있죠, 물론. Name. Name. 이름. Name. 이름. Very good. 그 다음 거 갈까요? Ride. Rid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단어거든요. Ride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Ride. 그렇죠. 타다. 타고 가다. 불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다. 뭐 기차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할 때 타다. 타고 가다 할 때 ride. Rid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빠르게 복습할게요. 자, 빠르게 복습할게요. 10개밖에 안 돼요. 자, 갑니다. 시작. Prepare, 준비하다. Prepare, 준비된 아닙니다. 준비된 아니에요. 준비하다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다냐, 하니냐가 중요합니다. 준비하다예요, 이것은. Prepare, 준비하다. 다음 거 갑니다. River 아니고요. 한강을 한 river라고 부르죠? River, 강. 자,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신다면 이 단어 아실 텐데요. middle. 중간에 middle. 그 다음 건요. 태양이 오르다. 그렇죠. sun, 태양. 그 다음 건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뭐라 그러죠? 정확하게 읽으세요. ring, 벨이 울리다. 자, 벨이 울리다로 외우셔야 돼요. 동사로 외우셔야 돼요. 벨이 울리다까지 외우세요. 벨이 울리다, ring. 그 다음 건요, die. die. 자, 참 이게요, 애매해요. die가 아니야. die, 그냥 he die. 그래서 외국인처럼 발음이 안 나요. he die가 아니야, he die. he die. 다아이에요. 그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은 이거 발음을 똑같이 듣고 따라하지 않으려면 그냥 읽고 die. He died. 아니요. Die. He died.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Right. Right. 아, 말해주면 안 되는데. Right은 뜻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정확한 오른, 오른쪽까지. Very good. Right. 자, 그렇다면요. 요거는 뭐였죠? Oh my god, it's so easy. 그렇죠? Name, 이름. Name, 이름. 그 다음에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Ride. 아유,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죠? Ride, 타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 여러분 집중력 쩌네요, 진짜.
하루에 50개씩 우리 1200개 금방 하겠는데?